지금부터 2022년 홍천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유와 벚꽃축제회구장 홍천면 면장 한민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면민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홍천 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홍천면 시민과에 대한 여주시청 공식 유튜브인 여주시 시정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님 및 경기도의원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시장님의 인사 말씀, 2022년 시정설명, 홍천 면민의 의견 청취 및 답변과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민과의 대화를 함께하기 위해 여주시 의회 박시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2022년 시민과의 대화. 오늘은 남한강 벚꽃축제 구장 홍천면 면민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한민우 원장님, 또 차영목 협회장님, 이장님, 단체장님들, 또 이양진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 보니까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또봄 내음이 가득한 만큼 우리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 벚꽃축제 구장처럼 우리 면민들도 활짝 만개한 모습으로 올해 농사 잘 지으시고요. 오늘 시민과의 대화 속에 우리 흥천면의 숙원 사업, 깊고 넓은 많은 과제들 우리 이양진 시장님과 잘 말씀 나누시고요. 오늘 우리 여주시 의회 의원님들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지만 많이 의견 건의 주시면 저희 여주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흥천면민을 위해서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창 경기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저 김규창 도의원님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연결이 잘안된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한민호 면장님, 이렇게 말씀 안 나올지 몰랐죠? 당황스러우셨죠? 이 삶이 저는 이렇게 늘 우리가 예측한 대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그좀 그래 재밌어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말 뭔가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흥천면 시민과의 대화는 어찌 보면 우리 동네 마을 어귀에서 정자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처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영목 이장협회장이 어디 계신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재각 조합장님 마스크 막 쓰시고 그러셨네. 당황스러우셨죠? 제가 이런 얘기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뵈니까 다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많으시네요. 허덕 전 이장협회장님, 또 외사일이 이장, 손막 흔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정혜정 이장님 막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으시려고 그랬는데, 웃으시네. 네, 그러세요. 우리 장동춘 4살 이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원석 이장님, 반갑습니다. 네. 박호선 이장님,
어디 가시나 봐요. 어, 차 타고 가시네. 네. 이묵책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 김순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 심옥은 1912 이장님, 반갑습니다. 어, 201 다대리 이장님, 반갑습니다. 정교 이장님, 반갑습니다. 네, 다 인사드렸나? 어, 감사합니다. 누가, 아, 한영남 이장님 인사 못 드렸네. 네, 반갑습니다. 다 드렸나요? 혹시, 어, 인사 못 드린 분이 있으면, 면장님께서, 아니, 왜 저 이장님 인사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흥천면을 가게 되면, 그, 어, 우리 그, 뭐라, 지금 저도 긴장을 해서, 그, 어, 그랬는데, 여기가 금반양, 금반양, 그쵸? 금반양. 옛날 옛날에, 예, 금반양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그 흥천면은 어, 정말 대단한 동네였다. 그리고 여기 옛날 공직자 출신도 많으시고 그래요. 가보면 흥천면 아주 다 온화하죠, 온화해. 땅이 아주 온화한 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동네 한 바퀴 다니면서 77건의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까지 한 40건을 완료했는데 안타깝게도 8건은 그 지금 그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 29건이고요. 어, 방금 박시선 의장님께서도 벚꽃 축제의 고장이라 해서 우리가 참 꽃길을 가꾸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흥천면은 보면 저쪽에는 복하천, 이쪽에는 양화천, 그래서 양하천이 남한강에 딱 이어지는 아주 대단한 동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흥천 면사무소 이렇게 보시면 그 효지 저수지죠. 그 저수지 옆에 그 면복합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도서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땅으로 보게 되면, 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화천, 그 다음에 복하천, 그리고 금반양의 땅이 그 중간에 앉아있고, 어, 그 남한강이 이렇게 있다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이제 흥천면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오늘 시민가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GTX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얘기했는데요. 여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GTX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로 이, 어, 여주의 한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때 함께 해주신 흥천면민 여러분들, 요번에 양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유일하게 올린 게 이거 하나예요. 어, 양 후보가 동시에 이 공약을 만든 건 전체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여주시민 또 흥천면민의 단합된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뭐 좋은 얘기도 하시고 좀 불편한 얘기도 하시면서 흥천면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오늘 흥천면 시민과의 대화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창 경기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저기 김규창 도의원님이 더 당황하실까 아니면 면장님이 더 당황하실까요? 예? 누가 더 당황? 도의원님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건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아. 네, 근본 시민과에 대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줌으로 참석하신 흥천 면민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사람중심 행복여주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여주시 기본현황, 2022년 예산현황, 여주시 주요사업계획, 흥천면 주요사업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여주시는 이읍, 팔면, 삼계동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1만 2,150명이며 참고로 흥천면 인구는 5,706명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276억 원이 증가한 8,899억 원으로 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7,367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1,532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2,23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0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79억 원으로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의 5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여주시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누구나 꿈을 갖고 희원하는 행복 여주를 위해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복지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및 천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고령 노인에게 임의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립 노인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활력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현장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지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주민 수익형 태양광 및 자립 마을 사업 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겠으며 남여주시 IC 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남산업단지 육성과 여주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분야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씩 농민 기본수당을 지원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타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과 매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남 점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공약에 반영된 GTX 여주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 일자리, 문화 등 광역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여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역에서 연결되는 GTX-A 노선이 최적임을 도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법정 계획 수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채택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GTX와 연계 교통망을 통해
도시재생과 역세권 확장 등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종단을 잇는 중부 내륙선 간암역이 작년 12월 개통되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 관광산업과 기업체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친수 기반형 지속발전 가능 도시재생벨트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에 주차장 확충하고 여주 역세권 이지구 및 간암 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 여주 정수장 및 배수지를 증설하고 현암 1지구, 태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입니다. 삶이 품이 있고 풍성해지는 문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강천섬 친환경 쉼터를 개발하고 박남리 섬을 관광 벨트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를 조성하는 것은 현암 둔치 시민공원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 정취를 즐기고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력사 지구와 금은모래 지구를 출렁다리로 연결하여 역사 문화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 콘텐츠 개발을 통해 풍족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주의 신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흥천면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통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공감 여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노후 청사를 신축하고 시민청원방을 운영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 및 여주 소식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흥천 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도서관 건립 사업은 23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55평방미터 규모로 어린이실, 자료실, 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갖춘 2층 규모로 202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복대리 등 26개 마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시설 보수, 농기계 구입 등 마을 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면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자 휴지 사거리 등 4개소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하다 사거리, 장수정 교차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휴지 사거리와 외사 사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흥천면 주민수건 사업으로 복대리 등 26개 마을에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공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내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여 흥천 면민들이 안전한 보행 공간의 확보와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신근리, 기백리련에서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수해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이 내사천, 다대천 일원에서 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공사는 상대리, 복대리 일원에 26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대리는 이번 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복대리는
2023년 이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백사관 국지도 70호 도로 확보자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흥천면 주요 사업 현황과 같이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으로 흥천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흥천면민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흥천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예산을 편성해 주신 이양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시장님에게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해 드리면 간단히 본인 소개 후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3명에서 4명 정도에게만 질문을 받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이외에도 의견을 주실 분들은 유튜브 채널 창을 이용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및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천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영목 이장협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시장님께 네. 네, 우리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도 그 협회장을 보면서 뭐 저희 마을도 걱정되지만 우리 그 흥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네. 좀 뭔가 좀 해보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전에 우리 그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 흥천면 벚꽃축제와 연계한 그 관광 코스, 네네. 개발 및 그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그 마련을 위하여 휴지 저수지 좀 공원으로 네. 조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식재되어 있는 우리 연못에 네. 연꽃이 지금 피질 않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좀 제거를 해서 네. 그 꽃을 좀 필 수 있는 연꽃으로 좀 조성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저수지 주변에 이제 보행자 데크 및 조명, 네. 조명을 좀 설치해 주셔서 그 안전하고 주민들이 그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울러 그 저수지 주변에 네. 그 벚꽃나무 식재, 그 벤치 네, 등 그 기본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흥천면민들이 여가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시장님께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협회장님. 예, 예. 화면을 띄우셔가지고 제가 예. 당황스러웠어요. 준비를 너무 잘하셔서 이거 답변이 좀 이게 잘못 좀 부족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됐는데요. 먼저 그 효지 저수지가 개인 예. 사유지였는데 그 시에서 사들인 거는 우리 흥천면이 함께해서 성과를 이뤄낸 건 알고 계시죠? 예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 지금 영농철이어서 걱정인데 하나씩 풀고 가면 그게 안타깝게도 연꽃이 피지 않는 연을 심었어. 그러니까 계획이 네, 그렇죠?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는 좀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꽃이 심는 게 중요하다 해서 막 심어놨는데 나중에 꽃을 안 펴. 그러니까 뭐냐면 연꽃이 피는 연을 심자.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연을 심자의 생각만 꽂히면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고 심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그걸 지금 거두려고 했더니 지금 영농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걸 지금 물을 빼도 되는지를 결정해 주시오. 오늘 산림공원과장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해 주셔야 되나 아니면 어때 면장님? 이거 어디서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 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부서를 같이 했는데 제가 보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연도 중간에 새로 심은 거 그때 했었는데요. 하나는 지금 봄이 됐으니 물을 빼고 지금 해동이 됐으니까 포크레인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물을 다 빼도 농사에 지장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가을 넘으면 그때 약간 시간이 지나는데 지금 농사철에는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데 그거 하나 순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식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주변에 데크 설정을 하기 전에 땅에 대한 걸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실땅이 얼마가 되는지, 면소재지, 그 다음에 보건소가 아니라 그 지금 도서관 만드는데, 그리고 흥천면 그 행복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 네, 행정복지센터. 아니, 말고 우리 그 교육공간 뭐지? 문화복지센터. 아, 문화복지센터. 거기 그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데크 만드는 건 이제 쉽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먼저 연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걷어내고 주변 땅 보면서 그 회전고차리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차영묵 그 이장협회장님께서 엄청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장협회장 대분이 흥천면 전체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구체적 내용은 사실은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차영묵 이장협회장님과 흥천면 그 기관단체장님들과 하나씩 풀어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궁금하신 거 또 말씀해 주세요. 다 말씀하셨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효지 선수 씨를 사드렸다. 그쵸? 예, 예. 네, 얼마 전에 사드렸잖아요. 그건 큰 성과거든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큰 땅을 한번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영묵 이장협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다른 열정으로 흥천면 발전에 기여하시는 상백일리 정혜정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연일 그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네요. 네. 네,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장님, 뭐 그 흥천 면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여주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정말 민원도 많고 아우성도 치고 이거 정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도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른 게 아니고 여주 벚꽃 축제의 고장 흥천에서 이루어지는 그 몇 가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그 첫 번째는 흥천면 규백리 사거리 그 회전 교차로 거기서부터 그 상백리 해관 마을에 상백일리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까지 그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축제 시나 축제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거기를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 축제 할 때도
아니 뭐 축제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마을에 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를 많이 목격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첫 번째 건의를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장님 그 두 번째는 네. 그 흥천면 싱근일리 상강 주의소 앞에 그 회장 교차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벚꽃의 고장 이게 흥천면이라고 멋있게 잘 해놨어요. 네네. 잘 해놨는데 거기서부터 실제 이렇게 들어오면 벚꽃이 한 그루도 없어요. 네네. 그 싱근에서부터 저 흥천 중학교 네. 그리고 그 체육공원 네. 그 네, 흥천 면소재지 네. 하대리 다대리 문장리까지 그 이렇게 그 벚꽃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 벚꽃의 고장이라고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라 시장님께서 이 점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이거를 식재를 좀 해달라는 건의를 이렇게 드려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정혜정 이장님이 말씀하시면 저기 유심히 살펴보신 분은 살펴실 건데 제가 엄청 긴장합니다. 몸이 조금 굳은 거 보셨어요? 제가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두 가지 네.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인도 네. 만들어줘. 또 하나는 네. 우리 벚꽃 축제 구장인데 벚꽃이 안 심어졌어. 이 얘기신 거잖아요. 네. 하나씩 네.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동네를 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양쪽으로 인도하기는 좀 어려우니 한쪽을 네.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도로에 노견이 있어요. 길 어깨. 네. 고기를 네. 조정하면 이게 이 인도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아스콘 있죠? 아스콘? 아스콘 네. 색깔을 까만 게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하면 수평으로 이렇게 깔아드릴 수 있더라고요. 인도를. 근데 이게 턱 지어주면 네. 이게 마을에 들고 나오고 막 이럴 때 농사하려고 들고 날 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스콘 색깔을 달리 하지만 이 기존 도로에서 길 어깨를 이용한 그런데 네. 양쪽을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한쪽을 만들어드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 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네. 하시고 그리고 이장님 그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거 조금 네네. 지나면 양쪽에 그 도로폭이 좁은데 거기도 네. 약간 이게 도로폭을 보아서 한쪽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그게 약간 까다롭습니다. 제가 보면 왜냐면 이쪽 마을도 있고 이쪽 마을도 있는데 가다가 보면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은 또 인도가 없다 이런 얘기신데 그런 얘기는 좀 마을 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차 운전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방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걷는 분들을 위한 또 자전거도 타시는 분들도 있어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벚꽃 좀 심자, 벚나무 좀 심자 이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동네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면장님 그거는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현재 이 벚꽃이 어떠냐면 유전자가 다르면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저는 심어드리겠다 이건데요. 현재 그 벚나무 식재한 나무하고 똑같은 수종을 찾으셔야 돼. 그럼 우리가 산림공원까지서 그건 함께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그쪽에 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유지여도 좋고 아니면 그 지금 효지저수지 있죠. 그 옆에를 식재하는 데를 삼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심으셨다가 간격이 촘촘해서 하나씩 빼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뭐 그거는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드리는데 네. 유전자가 똑같은 거
그래서 네. 뽑히는 시기가 똑같은 걸 찾자. 그리고 네. 거기에 나무를 여러 군데 여러 개 조그만 나무들을 좀 심어서 실제는 그 나무 은행이죠. 그런 걸 만드셔서 동네 분들이거나 또 길에 보면 나무들이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흥천면에 가면 야 이렇게 멋진 벚꽃이 지금 이장님이 하신 것처럼 한 번에 확짝 펴서 그런 멋진 벚꽃 축제의 고장 흥천면을 이장님과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늘 정열적으로 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뵐 때마다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하도 이렇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긴장한다. 그 말씀. 아이,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혜정 이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그 차영목 이장협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수지 그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리면은 시장님께서 승낙을 하셔가지고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야, 면장님도 바로 딜이 되시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천면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네사리 장동춘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는 네사리장 장동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장님. 예, 저는 건의드릴 사항은 시장님이 먼저 네사리의 그 진입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현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해주신 데는. 네. 그런데 일부 구간이 동네 주민들 땅이 아니고 네. 이 서울 사람 뭐 이 집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세 필지가 있어요. 세 군데 네 필지가. 네네. 근데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여기도 좀 마저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네. 이거를 주질 않으니까 좀 시장님이 좀 신경 써서 토지를 네. 구입을 해서 네. 이 도로를 좀 마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지는 내사리 26-1번지고요. 네. 외사리 31-9번지고요. 외사리 27-1번지입니다. 요 세 군데가 지금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요거 좀 신경 써서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장님, 제가 조금 네. 어려운 말씀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네네. 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뭐냐면요. 아, 좀 해달라 그러면 좀 해주지. 시장이 왜 저래? 이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네네. 부분 구간은 잘 되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머지 좀 해줘. 이런 얘기신 거죠. 네네. 이제 시장은 여주시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여주시는 서울시보다도 더 커요. 네. 여주시는 608제곱킬로미터인데요. 서울은 네.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가 네. 2.9제곱킬로미터여서 여의도보다 여의도만큼 더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그 장동춘 이장님께서 내사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다 이걸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산이 이제 풍부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을 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롭긴 하다. 그래서 이제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동네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좀 양해 좀 구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왜냐면,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못 해주면 안 되거든요. 동일 기준에 네.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다 어떻게 했었어요? 땅 쓰자 그러면 아 그래 써 괜찮아 땅이 어디 가나.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하세요? 아 그래 내 땅 내줄게.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예? 마을회관도 만들고 이런 아주 좋은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막말로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땅도 아닌데 한 너무 각박해요. 에? 자기는 뭐 딴 땅 네. 지나가다니나? 아, 비행기 타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진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너무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요.
일이 안 돼, 일이.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어르신들은 나이 드시죠? 옛날에 그렇게 우선도선한 기운도 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장님이 말씀하신 거 면장님하고 상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땅을 실제는 우리가 사서 해드리겠습니다까지 지금 답변드리기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았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근데 저희 이장님 속 시원하게 예. 말씀드리지 못하는 시장이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좀 바보 같은 거, 뭐 답변이 좀 옹졸한 거, 그 얘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동춘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천면 전 이장 협회장님이신 외사일이 호덕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외사일이 이장 호덕입니다. 네네. 네, 언제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선거도 많이 있는데 네. 아마 내년에도 우리 흥천면을 위해서 네. 많은 발전과 이렇게 네. 신경을 더 써주기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건의 드릴 사항은 네. 이제 신근리하고 문장리 간에 네. 이제 그 급커브 기간에 이제 이 도로 선형을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네, 네. 이 도로가 커브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운전자가 이제 보행자를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이제 많이 되고 네. 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염화칼슘을 뿌린다 그래도 네네. 거기 그 결빙 구간이 많아갖고 네. 그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요. 네. 또 이제 여름철에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농기계도 좀 다니고 네네. 그래갖고 운전자가 서로다가 이제 그 보행자 또 농기계 이런 게 그 시야를 가리니까는 네네. 사고 위험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치면은 사실 뭐 거의 우리 흥천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네. 우리 주민의 안전과 네. 또 이 생활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요 도로를 좀 선형을 좀 이렇게 쭉 잡아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저 이장님 제가 거기 갔었네.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 갔었네요? 안 갔었네요? 시장님이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신근리하고 그 네. 문장리 가는 그 길이거든요. 네네. 이제 시장님이 차를 타고는 지나가셨을 텐데 네. 걸어서 도보로 가시기는 거기가 그 사각지대 편치 않은 구간이에요. 아, 네. 그 네. 이장님 제가 그 사진만 본 거 말씀드릴게요. 전 보자마자 네. 느낀 거 있어요. 첫 번째 갈매기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꺾기 표시 있죠. 네네. 이게 반사경으로 돼서 그게 있으면 조심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어야 될 것. 당장 그거는 해야 될 일 같고요. 또 하나는 수풀 제거 사업은 면장님 제가 옆에서 자꾸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니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시민과에 대하여 왔나 이런 얘기 하실 거니 농담했습니다만 바로 그 수풀 제거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건설가하고 얘기해서 그거 꺾기 표시와 그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선형 작업은 그 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요. 그 설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도로에 대한 건요. 그 이장님 좀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손을 잘 못 대요. 왜냐면 이게 과학자들이 해야 돼요. 이게 막상 넓혀놓으면 속도를 더 빨리 내요. 선형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으면 잔사고는 나는데 큰 인명사고 나네요. 근데 선형을 확 피잖아요. 속도가 60km 달리던 차가 70km, 80km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건 그래서 면장님하고 아마 경찰서에까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급하게 해야 될 거 수풀 제거 작업하자. 또 하나는 꺾기 표시를 해서 우선 안전에 대한 대체율을 하자. 그리고 이 선형 작업이 이렇게 돈 것을 이 어떻게 잡을 건지 요거는 전문가와 같이 풀자.
이거는 위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논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땅을 뭐 사유지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요? 저기 그 시장님. 네네. 그러니까 다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구간 구간에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심한데. 거기가 예예. 예. 네. 그러니까는 천영을 다 피면은 네. 물론 뭐 고속도로 같이 좋아지겠지만은 네.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는 네. 아주 위험한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약간 네. 뭐 산을 좀 깎고 그리고 네.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아무리 많이 해도 풀이 네. 비가 오면은 네. 풀이 크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거기서 너무 꺾어지니까는 네. 거기다가 이제 주변이 논이나 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트랙터 같은 것들이 다니다 보면은 빠지죠. 그런 데서 사고 예, 사고 위험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선형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 구간적인 선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거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먼저 건설과나 네. 뭐 아니면은 뭐 그래서 좀 해 주시면은 네. 급한 대로 좀 좋지 않을까? 네. 야, 사실 여기서 다니는 사람 전체가 어느 사람이고 생명이 다 중요하듯이 내면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내면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멀리서 부산 뭐 제주도 그럼 누가 돌아갔다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네.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슴 아프게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는 네네. 시장님 그걸 한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아, 네. 그거는 이상입니다. 네네. 아주 자세하게 저보다 더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허덕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잘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허덕 외사일이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과 화합으로 흥천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당일리 경정현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작년 11월 17일 날, 네. 시장님께서 그 저희 동네 방문해 주셔갖고, 네네. 그 수리서라고 그 동네 네. 그 아스콘 포장, 네. 그걸 이제 저희가 건의 드렸었는데, 네. 그게 해결 잘 돼서 올해 안에, 네. 이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동네 그 주민 대표에서 일단 감사하다 말씀 드립니다. 아이,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동네 일이 아니고, 네. 그 흥천면 그 면사무소 그 뒷쪽에 보면 남산이 있습니다. 하다리 쪽에요. 네. 네, 남산인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흥천면에서 중심이 위치가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경치가 아름답고 그 남녀수 모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등산로고요. 네. 그런데 등산하다 보면 그 정상 쪽으로 그 다갈수록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와 나무 뿌리를 밟고 그 밧줄에 의지해야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과 그 아이들이 그 이용하기에는 많이 그 위험합니다, 이거요. 네네. 그곳에 그 계단을 설치해갖고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기를 그 건의드립니다. 네네. 이장님, 죄송한데 이게 예전에 하다리라고 해서 생각났는데요. 이게 네. 산사태 난 산이 그 하다리 남산이에요? 그 산인가요? 예, 거기, 예, 거기입니다. 예. 그 산 맞죠? 네. 예. 그 위에 올라갔더니 그 누가 이 주택을 지으시려고 했더니 이렇게 좀 개발해 놓은 것도 있던데 그 산 맞죠? 예예예. 예, 예. 그거 제가 올라 산 올라가다 보면 왼쪽 그 하천 쪽 조그만 개울이죠?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 하다리 쪽 이게 큰 그게 몇 년이죠? 그 한 15년 됐을까요? 그랬을걸요? 그때 그 저 오래됐죠 그건요. 그렇죠. 그 산 얘기신 예. 건데 그거는 예. 아주 제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건데요. 그건 예, 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젠 동네 분들이 마을 산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단 설치할 땐 계단도 설치하고 등산로를 잘 정비해 드려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면장님 네. 한번 가보셨어요? 네. 아, 가보셨대. 아, 나 굉장히 긴장하면서 질문 드렸어요. 안 가보셨는데 가셨을까 이래서. 그러면 우리 그, 우리 경위장님하고 같이 가실 거죠? 이장님. 네, 오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마을에 갔을 때도 아주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경정위원 대당일리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사 3리 이원석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사 3리 이장님 이어폰 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이제 들려요, 이장님. 네, 들려요? 네네. 예, 다름이 아니고. 네네. 지금, 예, 쓰레기 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시민 일조로 해가지고. 네. 차량이 한 대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장 곳에 계속 뭐 많이 그냥 남아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정리정돈이 안 돼요. 네. 예, 쓰레기가 바로바로 좀 없어져 가져가야 되는데. 네. 빛이 걸리고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운영 체계를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지. 네네. 또 하나 하고요. 네네. 지금 아까 처음에 저기에서 얘기했는데 백사에서 요 회사 사거리 그 교차로. 네네. 교차로에 관해서 저번에 시청 교통행정과에 들렸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예, 작년, 원래 작년도에 한달 했던 건데 작년에 못하고 또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달 했는데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시청에 들렸었는데 서울 구토 교통 저 국토 관리청 개발국에서. 네. 관리청. 네. 안될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요?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어. 네. 죄송합니다, 이장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예, 예. 뭐 한다 그랬어요? 거기 4차선 도로가 생기니까. 네. 거기 손도 대지 말라라는 쪽에 얘기가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그 교차로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못하면은. 네네. 진작 연락을 주셔야 되고. 아, 네. 했었는데. 네. 또 지금 우리 삼리 쪽에서 이천이나 그쪽 백사 쪽으로 나가려면 신호가 전혀 없고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없이 그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교통 신호 체계라도 좀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가 진짜 주민들로서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네네. 항상 사방향 눈치 봐가면서 그 들어와야 되는데 백사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은 비보를 해가지고 그 서 있으면 잠깐 차량이 뒤에 밀려서 빵빵거리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막 들어와야 돼요. 신호 무시하고 신호도 없어요 들어오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교통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예. 예. 저기 그 이원석 이장님께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교통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번 문제는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여주시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저희가 하기 어려워요.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다. 주민 불편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면장님하고 사실 또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요. 면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건의하면서 공사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렇게 해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화할 때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2월 달에서 3월 사이에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보완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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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쓰레기가 쓰레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장님 네. 제가 쓰레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쓰레기 문제는 조금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서 우리 옆에 계신 면장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건데 면 쓰레기는 면에서 책임이잖아요. 면장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3인1조 그거에 말씀. 아 그거 이게. 네. 아 근데 그거 조금 다르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설계를 하고 있냐면요. 이 쓰레기 차량이 움직이는 건 따로 제가 해결하겠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네가 처리해 하고 막 놓으면 어디는 깨끗이 정리됐고 어디는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막 버리는 데도 있고 막 난리가 있어요.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네에서 깨끗이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로 모아주시고 지금 이거 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 일을 도와주신 동네에 뭐 그 적절한 보상은 아니어도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닐을 수거해 주셔가지고 상차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비닐값을 엄청 높게 책정해서 동네 이득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면장님도 이제 고민이신데 청소 때문에 이제 그 인력을 막 증가시킬 수는 없는데 갑자기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충돌이 있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면 그 보상 체계를 강구하겠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을이잖아요, 이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 다 우리가 치워드려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이게 조금 제가 부족한 것도 이해해 주시는데. 다 면에서의 네가의 그러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네와 면과 시가 함께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네 시장님. 네 시장님. 네 지금 우리 마을에서 저 주민 세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네네. 한 달에 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상 하는 거는 네. 우리 동네에서도 무리가 되고 네. 쓰레기 이제 그 분리수거를 세 분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있는데 네. 그전에는 차량이 두 대가 같이 와서 모든 걸 다 싹 정리해서 가져갔는데 네. 지금은 한 대만 오다 보니까 네. 몇 개만 그냥 가지고 가고 그냥 남아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이게 진짜 쓰레기를 치우는 건지 안 치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이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네. 면장님이 해결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네. 그 문제는 면장님하고 해서 반드시 다 치워드리도록 있는 건 다 치워달라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면장님이 금방 얘기하시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타깝게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지고 막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할 때는 지금 면장님 우리 세 명이 일하게 되셨죠. 지금은 이제 세 분이 일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혼자 차량 가져와서 그냥 싣고 가면 됐는데 이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 차량이 하나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네, 근데 이장님 말씀대로 아니 이 차가 준 건 준 거고 왜 쓰레기를 가져가다 마냐. 아 그러니까는 인원을 2인 1조 아닌가요? 3인 1조인가요, 원래? 네. 3인 1조잖아요. 그럼 지금 3명인데 한 명을 보충해서라도 좀 같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장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실 거니 저희가 청소 네. 잘 못해드린 것 죄송해요. 저희 잘못이고요. 이장님께서 또 그 세세하게 그 말씀해 주신 거 잘 알아들었고요. 그 네. 저기 그
청소 행정팀 하고요. 또 면장님하고 해서 그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회사 선임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아마 저기 같으신데. 저 조합장님 같으신데. 예. 그죠? 네. 조합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조합장님 이어폰 끼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이제 해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꾸 올리시는 것도 봤어요, 제가.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시민과의 대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새 와서 시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들고 있는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농협장으로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특히 그 초기 중기 제초제 지원 사업에 또 예산 배정을 또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해서 네. 아주 농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협장으로서 지 농협의 현황상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지가 그 우리 농협의 수건 사업이던 이제 마트를 이전할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 부지 아닌 딴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운동장. 예, 예. 그 체육공원 맞은편에 네. 체육공원 맞은편 땅을 한 2,300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마트를 이전하고요. 체육공원. 예. 예. 네. 그 다음에 그 경제사업장도 그쪽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할 건데 네. 로컬 푸드를 같이 이제 혼합해서 마트를 신축하는데 시에도 여러 가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한번 시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예, 그리고 경제사업장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네. 농자재 마트를 포함한 경제사업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조용히 찾아뵙고 지 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부탁을 좀 드리라고 찾아뵙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조합장님. 네. 그게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네. 면장님하고 같이 오실 거죠? 예, 한번 모시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저희도 네. 지금 흥천 면 사무소 때문에 다 같이 예. 고민이 있어요. 그 예. 문제까지 해서 조금 네. 면장님 빠른 시간 내에 오시죠. 뭐. 네. 그럼 면장님께서요 빠른 시간 내에 오신다고 했으니 그때 뵙고 예. 또 이게 네. 흥천 면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풀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도권 최고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흥천면, 흥천농협조합 이재각 조합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받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금반향의 고장 그리고 남한강의 유유히 흐르는데 복하천과 양하천이 동시에 있는 흥천면 그리고 농사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사실 오늘 농사일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참아주시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지만 시장으로서 이게 노령화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우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까 벚꽃축제 중요하잖아요. 벚꽃축제구장에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까 차영무 이장협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 근처, 면 소재집 근처에 실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 오늘 나눈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서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호흡 맞추는 것처럼 얘기 나누다 보면 못 풀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도 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데 크게 혼도 안 내셔서 조금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한민우 연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서 정말 살기 좋은 사람 중심 행복 흥천면 다 함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철 농사철이시거든요. 정말로 기계 만지실 때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해빙기여서 땅이 물렁물렁한데 안전에 잘 조심하셔서 풍년 농사의 첫삽을 잘 뜨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흥천면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시장님께 흥천면민 여러분의 손인사하며 흥천면 시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